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4일 새벽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일본 초계기가 오늘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P-1 초계기는 작년 12월 20일에도 동해 대화태 의장 인근 해안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 중인 우리 광개토 대왕함을 향해 150m 상공에서 500m까지 접근하는 저공 비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방부는 이게 위협적이었다라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작전본부장은 일본의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지만 일본은 지난 18일 그리고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게 과연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본 방위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방위상은 부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말한 60 내지 70m 고도로 저공 비행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고도 150m 이상을 확보했다. 국제법 및 국내법 기준에 맞춰 적절히 운용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그리고 22일의 저공 비행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운용을 한 것이다. 한국 측에도 제대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부 발표에 대한 이 조선닷컴 댓글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댓글 여론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를 비판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 국방부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배혁이라는 분의 댓글은 군대가 군 같지 않게 자진무장했으니 김정은이가 치고 내려오면 막을 진짜 군대가 있긴 한지 우방인 일본이 걱정스러워 대한민국 군 방위태세 시험하는 게지 군은 북에나 그렇게 앙탈 한번 부려봐라. 북한을 더 경계해야지 왜 우방국에 시비를 거냐 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찬성 3, 반대 1이에요. 또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을 완전히 국방부에서 적으로 간주하시는구만. 우리 국민들 1천만 명을 전쟁의 고통에서 헤매게 만든 우리 국민들 5천만 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1천만 명이라 했네요. 헤매게 만든 북한 김일성 정권을 친구요 형제로 생각하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명제경각이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랴? 중국이? 러시아가? 어림 반푼치도 없는 우물한 개구리의 국제정치관이다. 우린 친구가 없다. 여기저기서 앞으로 서로 잡아먹으려는 먹잇감 신세에서 면치 못할 신세다. 그 누구가 이런 지경을 만들었나? 뭐 이렇게
북괴가 이 지금 제가 쓴 이 국방부 비판은 찬성 10 반대 2입니다. 김종윤 씨, 북괴가 도발할 때도 지금처럼 해라. 그것도 찬성 14, 반대가 제로입니다. 김윤식, 북한, 중국 등 공산당 도발에는 눈 감고 자유진영끼리 날 세워서 못하나? 찬성 22, 반대 2입니다. 착각하시네. 중국, 북한에겐 꼼짝 못하면서 일본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찬성 48, 반대 3입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격추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일본 함정에 총기를 바짝 붙여 위협이라도 같이 하겠다는 건가? 일본은 위협하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나들고 군대 훈련과 장비 도입은 북한과 협정으로 막혀 있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다. 북한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동맹국인 일본에게 큰 소리 치며 말로만 위협하는 군대는 이제 우습기까지 하다. 이게 찬성 38 반대 옵니다. 이러면은 국방부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을 편들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이. 제 기억으로는 한일 간 대결에서 댓글 여론이 이렇게 일본 편을 들고 국방부를 비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국방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정권 하위 군은 북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상태랑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가안보사항을 반일감정 때문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국기문란 행위로 다루어야 한다. 이거 아주 숨뜻한 이야기입니다. 문정권이 종식된 다음에 의줍잖은 반일감정 때문에 증거를 조작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가 밝혀지면 엄단해야 한다. 아, 참. 이거 좀. 그리고 국방 발표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이 29, 반대가 6이에요. 답답합니다. 저들이 도발하면 어쩔 겁니까? 대책이 있나요? 저들이 계산 끝나고 건드리는데 이승만 대통령님 같이 평화선을 설정하세요. 찬성 14, 반대 7. 아베의 꼼수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 아베가 원하는 건 자국 초계기에 미사일이라도 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이 아베의 노림수, 절대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옛날 같으면 압도적 지지가 많았을 텐데 지지 6, 반대 6 똑같아요. 기사의 말미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표현은 대북 경고를 할 때도 항상 그랬죠. 말장난이죠. 저런 말장난 때문에 전선에 있는 우리 군 장병은 자위를 위한 대응 사격을 제대로 못해 전사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형제 자매 저 위험천만한 전선에 있다면 저런 말장난으로 끝낼 건가. 찬성 8, 반대 2.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위고 공군력도 우리나라보다 앞선다는 건 알고 있나? 딱 총든 육군력이 일본보다 강해봤자 일본에 발도 못 들여보고 전멸당한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일본과 싸우면 이긴다는 주장하는 문외청들은 뭐냐? 이건 또 찬성 22, 반대 4. 이 일본을 비판하는 댓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송영무, 정경두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한국군 군대와 일본 자위대를 비교했을 때 한국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사항에 대해 반일감정의 핑계를 대고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아, 이건 정말 심각한 지적입니다. 이 정도로 국방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건 찬성 28 반대 2입니다. 허영회란 분은 이렇게 썼네요.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살펴본다면 이번 사건은 분명 일본의 의도된 도발이다.
일본 정권은 국내 정치의 취약점이 노출되면 종종 주변 국가의 갈등을 일으켜 이를 덮어버리는 재주를 부려왔다. 찬성 5, 반대 7입니다. 이건 옛날에 일본을 비판할 때 많이 등장했던 논리인데 여기에 동조하는 여론이 적다는 겁니다. 강력한 동맹 미국과 단절을 결정한 좌파 정부의 실정이다. 반미 시위 조장하고 대사관을 급박하며 미국 대통령 방문 시에도 반미 시위를 허용하는 외교적 결례를 좌절하고 주장하는 좌파 정권이다. 강력한 우군이 외변한다면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모두 우리를 도발, 침략할 수 있는 잠재적 적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에만 목매고 초강대국들인 일본을 쪽발이 중국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며 우습게 보고 자신이 처한 처지도 모르고 준비도 없이 도발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당한다. 그런데도 이 좌파 정부는 미국과 완전한 단절을 위해 방위비 분담 거절, 작전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지나 온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좌파 정부의 무지한 용감으로 대한민국 호를 자살 결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찬성 22, 반대 2입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방부 한번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에서 과연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했느냐?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해군 함정이 가서 북한 배를 북한 조난선을 건졌느냐? 거기 해경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구조한 세 사람을 왜 다음 날에 바로 북한으로 보내주었느냐?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거기에 북한 조난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일본 측에서는 SOS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은 누구로부터 그 조난선에 대한 정보를 얻었느냐?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에 보면은 왜 우리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레이더 조사를 하느냐라고 여섯 번에 걸쳐서 또박또박 묻는 통신을 하는데 왜 거기에 광개토 대왕함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상하고 설명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 편을 들고 싶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엇보다도 북한을 북한군을 주적해서 빼놓고 마치 우방국인 일본의 초계기는 전투기도 아닌데 초계기를 마치 적의 무슨 비행기인 것처럼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런 댓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방부와 일본이 맞서도 국방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일본 방위성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일 간에 여론전에서 이미 국방부는 지고 있다. 이걸 명심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